여기 문 닫아가지고 여기 옆집에서 먹었잖아요. 여기 옆집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집이 한수 위야. 아이고 다들 어서오세요. 허리 안 아프냐고요? 아, 허리 통증이 이제 또 슬슬 시작하고 있죠. 한 달 살기, 한 달 동안 달리다 보면 딱 이제 한 3주 차쯤 되면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해. 서울 가면 또 관리해야지. 아 여러분들 잠깐만, 속초에 탑10 있나? 속초에? 거기 가서 이 겨울 내의 이런 것도 한 개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있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있냐. 일단 이 근처에 산악 브랜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번 가서 한번 쓱 훑어봅시다. 내일 따뜻한 산행을 위하여 We go shop. 어디 보자. 아, 좀 따뜻한 옷을. 스포츠 브랜드 많던데 어디 가봐야 되지? 스포츠는 나이키라고요? 아 근데 등산은 나이키가 좀 그렇지 않나? 등산 브랜드는 다 비싸다고요? 근데 뭐 기능성이 좋다면야 괜찮은데, 기능성이 만약에 그 값어치를 못한다면. 아 그리고 요즘 또 아무리 뭐 기능성이 좋다 해도 어느 정도 디자인을 보잖아요. 디자인도 조금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육남이 정도면 아크테릭스 가야지. 아 근데 너무 쓸데없이 비싸더라. 아 뭔지 아는데, 아 그냥 보고 나서 뭐 씨발 뭐 금 붙였나 뭐. 아 정말 어이없이 비싸더라고. 아 아크테릭스는 오바야. 뭔가 그냥 좀 얇으면서 따뜻하게. 이 지금 이게 바람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바로 반팔인데, 이 반팔 위에 뭔가 이렇게 딱 입을 수 있는 그냥 뭐 좀 적당한 맨투맨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피? 아 약간 좀 깔깔이 같은 거? 아 그런 게 나으려나? 일단 한번 보죠. A few moments later. 아 여러분들 K2 갔다가 영어 없으면 여러분들 네파에서 해결하자. 저 2층에 네파 아울렛이네. 그냥 싸게 해결할 거면 그냥 아울렛 가는 게 낫지 않아? 아 사람들이 그래서 다 2층으로 갔구나. 2층에 물건이 엄청 많네. 일단 K2. 오케이 K2 왔습니다. 거예요. 그냥 핸드폰도 좋고 그래서. 아 K2가 물건이 좋네. 입어봤는데 아 이게 지 등산복이 와 이게 몸에 쫙 감기네. 야 근데 야 가격이 세. 물건은 좋은데 와 씨 가격이 장난 아니다. K2가 산악 브랜드 1티어라고요? 아 내가 방금 본 거는 심지어 50% 할인하는 거거든? 50% 할인해가지고 아 야 요거는 뭐 몇만 원 안 하겠다 요거 한 개 딱 사자 하고 딱 봤는데 할인해서 14만원이야 야 이게 등산 장비가 또 이게 아우 딥하네. 노스페이스보다 훨씬 질 좋다고요? 아 그것도 약간 아 그러니까 이게 입었을 때 이 바지도 딱 입었을 때 뭔가 이게 허벅지나 내 엉덩이 아래 위로 근데 사타구니에서 내 허리까지 그 길이들 있잖아. 와 그런 디테일감 딱 맞아. 딱 입었을 때 야 이거는 아시아인 위에서 만든 사이즈구나 딱 그게 느껴져. 야 근데 바지도 그 10만원이 넘어. 와씨 아니 나 그냥 몇만 원짜리 나 그냥 후드 한 개 사러 아 후드란다 맨투맨 한 개 사러 나왔는데 야 이거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기능성이 오진다고요? 아 기능성은 뭐 좋아 보여. 국산 브랜드인데 비싸다고요? 아 근데 국산 브랜드인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그냥 한국 사람한테 뭔가 되게 맞게 설계된 옷도 지금 제가 방금 110을 입었는데 야 싹 감겨. 아 괜찮네. 코오롱이 조금 더 좋다고요? 코오롱은 거품이 너무 심하다고? 아 좋긴 좋아? 좋긴 좋은데 거품이 심해? 코오롱은 또 아즈빌이라고? 아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코오롱은 조금 아 근데 솔직히 K2도 아즈빌이긴 아즈빌이야. 근데 아즈빌이지만 그냥 완전 이제 그냥 디자인 이런 거 빼고 그냥 기능성으로 그냥 완전 그냥 무장한 약간 그런 옷 느낌? 네파는 어때? 네파 별로야? 네파가 그래도 가격이 조금 싸긴 하던데. 네파는 별로? 아씨 옷 한 개 사기 왜 이렇게 빡세냐. 아 나 어떡하지. 계속 산 탈 거면 제대로 된 거 하는 사라고? 야 근데 뭐 하의는 그렇다 치고 방금 내가 입어본 그 상의 있잖아. 야 그게 무슨 뭐 폴라텍인가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입는 순간 아 몸을 싹 감아버리네. 그리고 졸라 편해. 몸에 딱 맞는데 졸라 편해. 그리고 야 완전 이 옷 형태가 아시아인이야. 그냥 완전 아시아인한테 완전 맞는 그런 느낌이야. 아 근데 배고픈데 아이씨. 근데 저거 한 개면 될까?
근데 저거 사면 저 위에다가 뭐 한 개 걸칠 만한 경량 다운 이런 것도 한 개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경량 다운 나 집에 있는데. 나 이렇게 추워질 줄 몰랐어. 와 근데 저거 딱 입었을 때 몸에 싹 감기는 게 개 따뜻하대. 느낌 있어. 앞으로 등산 계획 있다면? 근데 난 등산 좋은 것 같아. 겨울 등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겨울 등산 대우 가서도 등산은 계속 할 것 같은데. 하루 입을 건데 비싸긴 하네. 근데 뭐 이후로 진짜 계속 입을 생각이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형이 등산복 매니저도 했었지 않냐? 진짜? K2 괜찮아? 노페보다 K2야? 14만원 거? 근데 그거 한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내일은. 노페는 이름값이 너무 들어갔다고요? 노페 등산화는 전문가들 돈 줘도 안 신는다고? 등산화는 어디야 그러면? 등산화는 어디가 좋아? 오케이 그거 14만짜리 그건 한 개 거부하자. 등산화도 K2야? 한국 산들에 최적화돼 있다고? 그래? K2 저거 딱 저거 14만원짜리 저거 한 개만 딱 사자. 샀다. 14. 와씨 신상 맞냐고요? 아니에요 이거 작년 물건이에요. 작년에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50% 세일이야. 50% 세일인데도 14야. 졸라 비싸. 올해 나온 것들은 그냥 뭐 2-30이지 그냥. 여러분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뭐 먹죠 여러분? 그래도 내일 등산할 옷은 이제 확보가 됐으니 살 거 다 샀으니까 무엇을 먹을까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언제나 즐거운 곳이죠. 오늘 저는 동해순대국을 먹으러 동해순대국 먹으러 갑니다. 동해순대국 저번에 먹으러 왔었는데 문 닫아가지고 못 먹었는데 오늘 한번 보자. 여기 있다. 가마솥에 막 팍팍 끓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순대국밥이 있고 소머리국밥이 있는데 내장국밥도 있어. 일단 소머리국밥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이거지. 일단 냄새. 빨리 먹자고. 알았어. 잠깐만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소머리국밥 향기부터 다른데. 일단 그냥 국물 원맛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오호라? 맛이 너무 괜찮은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딱 먹으면서 첫인상 딱 느껴지는 게 어디 느낌 난지 알아요? 강릉에서 우리가 소순이 먹었던 데 있잖아. 거기 식당 이름 뭐였죠? 광덕식당이죠. 거기 느낌이랑 비슷한데? 맛이 딱 그 저번에 내 광덕식당에서 얘기했던 그 맛 있잖아. 대기업의 맛이야. 딱 잡혀 있어. 와, 이건 소주인데. 당면도 꽤 들어가 있네. 내장탕? 여기 돼지 내장국밥도 있어. 궁금하다. 아우야. 와. 깍두기만 너무 좋은데? 깍두기만 예술인데? 이 집 김치 맛집이네. 오늘 밤은 소머리국밥이야. 여기서 이것만 먹고 가긴 너무 아쉬운데. 저번에 제가 여기 문 닫아가지고 요 옆집에서 먹었잖아요. 요 옆집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집이 한수 위야. 진짜 맛있나고요? 가짜 맛있을 리는 없잖아. 청양고추 겁나 맵다. 깍두기 어쩜 이렇게 맛있지? 안 되겠다. 술을 못 먹더라도 먹을 건 한 개 더 가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먹고 가기 너무 아쉬워.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술국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히 요것만 먹고 가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순대 돼지 술국 한 개 시켰습니다. 아, 순대 술국. 이 집이 순대국밥이든 아니면 이게 소머리국밥이든 이 국물 베이스가 이게 잡혀있네. 스탠다드가 확실해요. 잡내 1도 없고 아 확실히 잡혀있어. 거기 아침 몇 시에 시작하냐고. 여기 아침 회사님 여기 아침 몇 시에 먹나요? 7시. 어우 엄청 일찍 오네. 아침 7시에 연대. 소머리 국밥이든 순대 국밥이든 뭐 둘 다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돼지 내장 손질 개 깔끔하다. 와 완전 깔끔해. 여러분들 프레시하게 한번 알콜 들어간 후에 먹는 이 국물 이 맛이지. 이거야 이거지. 아 이겁니다. 드디어 맛을 찾았네. 그거지. 아 소주 맛 죽이냐고. 말해 뭐해. 어 마소국님 맞아요. 이 중앙시장 옆에 그 아바이 순대 타운이 있어요. 거기 있는 동해 순대국이라는 집인데 아 검색해봐요. 내가 봤을 때 이 집 꽤 유명해. 여기 대술랭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여기 왔다가 여기가 문을 닫아가지고 옆집 갔잖아요. 옆집보다는 일단 한 수 위야.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아까 그 소머리 국밥도 그렇고 이 돼지 국밥 이 맛이 나 아까 말했잖아. 각이 잡혀있다고. 어디랑 비슷하다? 광덕식당이랑 비슷하다. 강릉 광덕식당. 전 원래 여기 8.8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김치가 특히 이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서 8.9 드리도록 하겠습니다.